제 요리 방송은 컨셉이 아내에게 바치는 신랑 밥상. 이걸 보시고 아내분들, 우리 단한 끼라도 아내를 위해서 뭐, 야, 알았어. 좀 웃지 마. 진짜 인간적으로. 아니, 방송이잖아, 뭐. 미쿡 김치볶음밥. 일단 양파 지금 다져놨어요, 미리. 예, 다져놓고. 당근도 다져놨습니다. 예, 송이버섯도 이렇게 잘 씹힐 정도로, 예, 좀 식감이 느껴질 정도로. 그럼 일단 재료를 정리하는 과정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을 잘라주고. 저의 레시피는 김치볶음밥이지만 김치같이 느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이뭔 개소리야! 그래서 이거를 길게 이렇게 썰어줍니다. 이렇게 길게 썰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썰어. 파인애플을 반 잘라요. 잘라요. 마늘도 버터의 느끼함을 잡아줍니다. 아유, 웃긴 건 사왔어야 되는데. 여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파인애플을 으깨줍니다. 파인애플, 신기하지? 처음 봤지? 이런 거. 이거는 저만의 레시피예요. 이거는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파인애플의 과즙이 여기 생기겠죠? 여기? 자, 과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요만큼 과즙이 생기죠, 여러분. 이제 이거는 더 누르시면 누를수록 과즙은 더 나오게 돼 있어요. 이 파인애플은. 아우, 이거는 근데 이거 중간에 있는 건가 보다. 이거 안 붙여진다, 이거. 이거는 먹으면 죽는다. 이빨 빠진다, 이거. 마늘. 자, 마늘을 섞어줘요. 과즙에. 예, 과즙하고 섞이죠, 마늘이. 내 피땀 눈물. 재료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 보여주세요. 이거야? 허락하려면 요리하잖아. 이거야? 뭘안 해봤으니 뭘. 미쿡 그 김치볶음밥의 관건은 이 모든 재료들을 같이 볶으면 안 돼요. 근데 설탕이 들어가야 돼요. 설탕을 안 넣기 싫으면 안 넣으셔도 되고요. 자, 케찹이 들어갑니다. 자, 케찹을. 밥도 따로 볶아야 돼요, 여러분. 밥을 같이 볶으면 안 돼요. 이제 요번 밥을 볶을 때는 이제 마지막 버터가 들어가요. 여기서 밥을 볶을 때, 뭐, 탄 냄새 안 나요? 여기, 어이구, 이거 다 탔네. 여기에 탔던, 이 뭐야. 예, 이게 묻어요. 그래. 단한 끼라도 아내를 위해서 조금밖에 안 들어간다고 했던 이 식용유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비춰주세요. 아까 우리가 마늘과 했던, 내 파인애플의 과즙 보이시죠? 과즙을 마늘과 함께 싹 뿌려줍니다, 여러분. 과즙을, 이건 파인애플을 나중에 하는 거고, 과즙만 딱 뿌려줘요. 마지막 단계로 케찹이 들어갑니다. 케찹이 마지막으로 한번더 들어가요. 쏟아 붓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늘이 익어야 되니까요. 단계별로 조금씩 섞어줘요. 써도 됩니까? 네? 네, 끄세요. 김치볶음밥은 이렇게 모양을 우리 데코레이션 하트, 모양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트가 말아.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마늘맛 맛 없.. 야 아니 마늘맛 그냥 맛있다고 그래. 어? 마늘 없다고 생각하고 맛있어. 마늘 없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맛있네요. 그 파인애플하고 섞었어야 되는데 솔직히 제가 아까 마늘 안 익혔잖아요. 급해갖고 까먹었습니다. 그 과정을. 그렇지만 느끼함은 없어졌어요. 다음 요리를 또 방송할 때까지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현진영 데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냥 해!